홀라 무가금의 희망 홀렛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이 꾸미기 대회 출전을 해볼 건데 일단 차를 먼저 꾸며야겠죠? 근데 솔라는 너무 후져서 안 탈 거고 스펙터는 기간제라서 사라지니까 역시 무가금의 희망 제노를 꾸며서 좀 참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, 지금 제 제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? 눈썹 문신 제노라고 해서 일단 꾸미기는 해봤는데 아 이거 싹 다 갈아 엎어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대로는 절대 좋아요 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꾸며볼 건데 지금 꾸미기 인기 랭킹 살짝 보니까 죄다 세이버 아니면 저스티스 아틀라스나 핑크 가끔 보이고요. 뭐 이런 다 과금차들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제노가 있긴 있더라고요. 제노가 52위에 하나 있는데 그냥 아주 노란 디즈니 스티커로 떡칠을 해놓으셨죠? 64위 제노는 이건 좀 괜찮더라고요. 약간 스파이더맨 느낌 나는데 이거 이쁘게 잘 꾸미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제노를 일단 있는 스티커들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한번 꾸며볼게요. 이거 스티커 사는 것도 아마 건전지 주고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일단 있는 것들만 좀 최대한 활용해서 꾸며볼 건데 일단 색깔이 너무 별로야. 색깔이 별로여가지고 아 페인트 칠로 특수 컬러를 하나 좀 뽑아보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돌린다고 안 나오거든요. 특수 컬러 한번 K코인으로 많이 한번 사봅시다. 만 개 주고 50개 사고 한 번 더 사 플렉스 한번 가자. K코인 플렉스 한번 가가지고 아 이거 100개 준비됐으니까 특수 컬러 한번 뽑아볼게요. 오 나왔어 특수 컬러 나왔는데 아 이거 별로 안 이쁜데? 야 이거 색깔 자체는 이쁜데 이거 스티커 붙이면 별로 안 이쁠 것 같아서 저 주황색? 금색? 특수 컬러를 뽑고 싶긴 한데 일단 저장을 하고 싶어도 저장이 안 되죠 무가금은? 그냥 일단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. 컬러 변경 와 잠시만 야 팬티 다 썼는데? 아 그냥 저 특수 컬러 할걸 그랬나? 50개 더 사 50개 50개만 더 사가지고 야 K코인 아깝긴 한데 얼른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야 또 이거야? 아 진짜 야, 저 금색 특수 컬러 뽑고 싶어. 아, 어쩔 수 없다. 그냥 이대로 갑시다. 색깔은 이대로 갑시다. 자,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될 차례인데, 자, 열심히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스티커를 더 이상 못 붙인다는데? 20개까지만 붙일 수가 있대요? 뭐지? 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뒤에까지 다 어떻게 칠한 거지? 내가 너무 효율적으로 못 붙였나? 이거 보면은 이게 20개로 된다고? 아 이게 약간 좀 띄엄띄엄 붙여야 되나 보다. 20개로 되나 보다. 잠시만요 여러분들. 아 이게 제가 러버덕 스티커 막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이거 제거해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아 이거 아깝지만 버려주고 눈썹 빼자. 이거 눈썹 빼야돼. 눈썹 다 빼주고 나머지 공간 다시 채워봅시다. 20개로 이걸 끝내려면은 야 이거 다시 해야겠다. 아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확대가 되네 스티커가. 아 이걸 몰랐어가지고 아 이러면 쉽지.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. 야 이게 확대가 진짜 꿀팁이. 내가 확대하는 거 몰랐으면은 절대 이 스티커로 다 못 꾸밉니다 여러분들. 확대하는 거 꿀팁 참고하세요. 자 드디어 다 완성됐습니다. 약간 노란색과 빨간색 스티커가 좀 남아 돌아서 그거 위주로 했는데 여백의미를 살린다는 느낌으로. 헛소리 하지마 임마. 야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은데? 저 원래 밑적 감각 진짜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꾸며야 되나 좀 많이 걱정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도 바로 등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참가 눌러서 꾸미기 스타일을 소개해주세요. 홀리 스타일로 해가서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페인트 5개 받았고 자 여러분들 이거 투표하실 때 제 차 나오면은 많이 투표해주세요. 무가금 카트 제노로 아주 꾸미기 대회 상위권 랭킹 한번 노려봅시다.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. 자 그럼 저도 나름 멋있게 꾸몄으니까 꾸민 제노 타고 랭킹전 한번 또 달려봐야겠죠? 좋아 달려봅시다. 일단 차 굉장히 멋있고 그 오라도 업으로 끼고 왔더니 야 닭살 난다. 멋있다. 저 뒷모습도 화려하고요. 이 꾸미기야 은근히 재밌네. 자 이거 내려가면은 부터 쓰면서 반대로. 야 이거 몸싸움 조심해야 된다 여기. 야 몸싸움. 야 잠시만. 야 나 그렇게 밀고 가면 어떡하냐. 담그고 그냥 가버리네.
아 잠시만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. 야 이거 근데 초반에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면에서 따라가기 힘든데. 자 꺾어주고 드림. 야 비켜 비켜 비켜. 그렇지 꺾어주고. 오케이 일단 5등까지 따라왔고.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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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오케이 더블로 안쪽으로 돌아주고 옆방향 모아주고. 이거 잘하면은 3등까지는 갈 수 있겠다. 오케이 두 개 채워주고. 야 안 찼어? 어우 야 잠시만. 아 방금 그게 게이지 살짝 안 차가지고 모아주려다가 받긴 했는데. 오케이 3등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. 자 부드럽게 여기 지럽게 잘 타야 돼. 오케이 잘 탔고. 자 앞장 앞질러 가자 앞질러 가자. 오케이 나이스 좋았고 2등까지. 오케이 야 담궈주고 시작했는데 2등이면 나쁘지 않다. 2등만 가자 2등만 가자. 오케이 야 초반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담궈진 거 치고는 2등까지 좋습니다. 아 차 멋있다 멋있다. 내 거 차 엄청 화려해. 야 시상식에도 딱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제 차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. 어려면 나왔다 이거. 아 빡겜 해야겠는데. 오른쪽이 AI인 거 보니까 오른쪽을 약간 틀어서 바로 드리프트 해도 될 것 같은데. 자 오른쪽. 아 야 근데 여기 어우 여기 출구 자체가 워낙 좁아가지고 몸싸움 오지는 맵이죠. 아 벽에 가는 건 살짝 아쉽다. 오케이 오케이 가주고 천천히.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채웠어야 되는데. 아 여기서 옆 드립 더블 드립 해주고. 아 초반 구간 잘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제 잘해야 돼 여기서. 어우 아우 아야 라인 꼬였어 살짝. 아 살짝 라인이 꼬였는데 괜찮아 괜찮아. 가지고 부터 살짝 아낄게요. 그래서 나가다 박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더블 드립 부터 하나 더 채우고 가자. 여유로우니까 하나 더 채우고. 일단 첫 바퀴는 1등으로 안정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, 잘 가주자. 오케이 잡고 부터는 살짝 말리긴 했는데 그렇지 않다. 아 아 아야 망했다. 아, 또 꼬이네. 근데 뭐 뒤에 못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봅시다. 살짝 꼬였다. 꼬였고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나가주고.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채웠고 여기만 잘 빠져나가면은 괜찮거든. 오케이 두 개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쭉 달려가면 되겠죠? 직진으로 채워주고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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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잘 지나가자. 오케이 좀만 잘 지나가고 부터. 야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1등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부터 하나 더. 야 안 찼어? 아 이거 그래도 내려가면은 바로 좀 찰 것 같으니까 부터 바로. 그렇지 오야 나 야, 못 받는 줄 알았다 깜짝이야. 못 떨어지는 줄 알았어 지름길로. 이렇게 해서 1등 좋았는데 이거 잘하면 올리타 시킬 수도 있겠는데? 오 신기록 좋았고 뒤에 사람들 안 보여가지고 잘하면은 올리타? 아 야, 들어왔다. 아, 까비. 아 많이 들어왔네 생각보다. 자 이렇게 해서 1등. 야 1등 시상식이 있으니까 멋있네 확실히. 잘 꾸며놔가지고 아주 멋있습니다. 오 또 알아봐주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제노 열심히 꾸며가지고 꾸미기 대회 등록을 해봤는데 제 차 보실 때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홀바.